You raise me up. 대단한 멀티플레이어. 뭐 얘기한 김에 마지막 실수담을 얘기를 하면요. 대망의 마지막 실수담. 제가 빅밴드를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고 구성원들도 동갑내기들이고 중앙대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중앙대 음악 음대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오케스트라 대부분으로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편곡도 하고 노래도 하는 뭐 그런 그 위치였는데 You Raise Me Up을 한 공연에서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빅밴드 구성으로. And I am tired and so weary. You raise me up. 완전 막 이렇게 웅장하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오케스트라야. 클래시컬 오케스트라. 이거를 중앙대 축제 무대에서 선보일 수가 있게 됐어. 대망의 마지막 곡이야. You raise me up이야. 그래서 막 엄청 집중해서 불렀어요. 진짜 내가 생각해도 쩔었어. 이 정도로 잘 부르고 있었어. 끝난 것처럼 했다가 팀판이 걸면서 You crazy 따란 뭐 이런 그런 되게 극적인 편곡을 해놨었단 말이에요. 끝나는 척 했다가 그 무대에 효과 해주시는 스태프분한테 꼭 그 임팩트에 맞춰서 효과를 쏴달라라고 막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꼭 박자 늦으시면 안 돼요. 빨라도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엄청 또 예민 떨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주 잘 터트려주셨어요. You raise me up. 그래서 이제 불꽃이 푹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까먹은 건 나였던 거지. 노래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그 무대 효과를 준비해놨다는 거 아예 까먹은 거예요. 무대가 이렇게 T자형 돌출 무대가 있잖아요. 여기 앞까지 이렇게 걸어간 거야. 취해서 You raise me up. 제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지 그날 처음 알았답니다. 거의 뭐 샤카칸 저리 가라 그 정도로. 그래서 옷도 막 되게 드레시하게 입고 있었거든요. 진짜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해보고 싶은 건. 거의 맞을 뻔했어요. 그 불을. 그리고 그것은 커다란 LED 화면에 생중계가 되고 있었답니다. 물론 학교 내에서긴 했지만.